늦었어. 10초 안에 해야 돼. 10초 안에 해야 돼. 10초 안에. 아, 미치겠다. 괜찮아. 아직 학교 점수야. 어제도 이제 중리 넣는 거를 계속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랩 좋아해? 랩이요? 네, 랩.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본인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뭐 발라드예요, 뭐예요? 힙합이에요, 뭐. 저 댄스 좋아해요. 아, 댄스 힙합도 좋아하는 거네. 멈추면 중니, 멈추면 중니, 워워워, 중니 반하면 10점 감점. 아, 그쵸? 이렇게 하세요. 아, 웃기지 말았어요. 오케이. 자, 모의고사. 위험하면 내가 개입을 할 거예요. 네. 개입할 거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네. 감점, 채점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면 돼요. 내가 우회전하는데, 빠르다. 아, 나 자신 없는데. 브레이크 쓰세요. 멈추지 말면 돼. 5km로 가도 되고, 6km로 가도 돼. 다운 시키세요. 자신 없으면 다운 시켜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 못 가면 멈춰라. 단 중립만 잘라라. 이해되셨죠? 뒤차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렇죠? 초보는 초보답게 하는 거예요. 네. 레이싱 선수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흰차 뒤에 쓰세요.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방금 감점 하나 먹었는데 혹시 뭐 먹었는지 혹시 아실까? 몰라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깜빡이 감점 먹었어요. 깜빡이 감점 왜 먹었을까 혹시 아세요? 아까 이 깜빡이가 출발 신호를 했죠. 출발 신호는 언제 끄라고 내가 아까 그 점선 딱 한 두 개 정도 지나는 거죠. 이게 30m 가기 전이거든요. 네. 너무 늦게 껐어. 방금 본인의 진로 변경처럼 생각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껐거든. 네, 안 됐을 맞아요. 때는 그거 감점 5점 됐어요. 자동으로 감점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신호 계속. 신호를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한 5m 여기서 출발해서 저 차까지 가면 바로 끄는 거야. 네. 다 들어서 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깜빡이 켰다 예를 들면 네. 지금 바로 끄는 거야. 알았죠? 네. 이해됐었죠? 네. 솔직히 어떻게 첫 시작부터 괜찮아. 지금 잘하고 합격은 70점이야 제한속도 50km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질 겁니다. 멘트 잘 듣고 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운전 잘하네. 안전하긴 좋아요. 우측 방향입니다.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건 좀 위험했다. 아, 진짜요? 뒤에 트럭이 있었거든. 나 같으면 그냥 멈춰서 기다렸을 것 같아. 두 대 다 보내고. 네.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거든. 좀 위험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닌데 네. 너무 앞만 보고 있었어요. 네. 깜빡이가 벼슬 아니에요. 네. 봐야 됩니다. 네. 어제 이거 안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61점으로. 그러니까 왼쪽을 보긴 봤어. 네. 봤는데 아직 들어간 게 아닌데 네. 저 멀리 오나 하고 계속 그냥 옆으로 조금씩 밀더라고. 네. 다 좋은데 네. 완벽하게 들어갈 때까지는 한 번 더 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니, 시험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 잘하고 있어. 좀 잘하고 있어. 왜 포기해?
늦었어요. 10초 안에 해야 돼. 10초 안에 해야 돼. 10초 안에. 아, 미치겠다. 괜찮아. 아직 학교 점수야. 어제도 이거 중립 넣는 거를 계속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 랩 좋아해요? 랩이요? 네, 랩.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본인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뭐 발라드예요, 뭐예요? 힙합이에요, 뭐예요? 저 댄스 좋아해요. 아, 댄스, 힙합도 좋아하는 거네.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워워워, 중립 안 하면 10점, 감점. 알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아, 웃기지 말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밟고, 멈춤 중립, 기억하세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찍지. 잘했습니다. 네. 아, 손에 땀나요. 괜찮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시험 볼 때 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연습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옆에 감독관이 타잖아요. 그죠? 네. 감독관이 날 떨어뜨리려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고 생각하시고 네. 사고한 날 편안한 마음으로 초등학교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다들 합격해요. 워시의 냄새가 좋네요. 예, 에탄올인데. 아, 그래요? 예. 근데 향이 요즘 들어간 게 많더라고. 아. 결국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약 30m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뭐든지 인공적인 향은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쭉 직진 가면 됩니다. 우측 옆길입니다. 아니야. 키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네. 고가차도 우측 옆길.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이정표 보면 왼쪽은 고속도로. 아. 못 들어와요. 하면. 그러네요. 직진. 그리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이라 했죠. 네. 화살표 보면 직진. 그죠? 네. 반대쪽에서 여기 왼쪽 차로죠. 반대쪽에 네. B 코스하고 D 코스 올 때 네. 오산 IC. 아. 아까 저기가 이제 1차로예요, 그죠? 네. 네. 여기는 2차로 반대쪽은. 그래서 면허 따고 네. 막 네. 면허 땄다 야 우리 놀러 가자 렌트해가지고 막 내비 듣고 막 가면 죽는 거야. 운전에 동네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네. 운전에 익숙해진 다음 내가 방어 운전이 될 때 저기서 네. 주먹으로 탁 때리면 내가 막을 정도 될 때 네. 그때 고속도로 여행을 가야 되는 거야. 아... 저기서 주먹으로 때리는데 못 막는 실력이다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내비 듣고 어디 가면 안 돼. 왜냐면 내비 듣다 보면 길이 이 내비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도로가 계속 공사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내비가 네. 업데이트 되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네. 그러면 내가 일주일 한 달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내가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해. 근데 그 길이 내비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때 당하지 않고 내가 끼어들기나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실력으로 내비를 틀고 가면 위험한 거야. 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예요? 네. 내비는 내가 운전 잘할 때 틀고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아 그렇다더라고요. 네. 렌트카가 제일 많이 사고 난 동네가 저기예요. 제주도. 네. 운전 경력 1년 딱 지나가지고 렌트해가지고 네. 놀러 가는 거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쭉 직진입니다. 비 오는 거였네. 예, 비 지금 눈은 다 녹았어요.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요. 오늘 뭐 비 좀 온다 하더라고. 네. 이거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 아. 더 멀리 초록불에서 우회전할 겁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저 멀리까지 거리가 좀 있죠, 그죠? 네. 이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약 300m 속도 더 올릴게요. 우회전입니다. 차로로 진료 변경해 보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느긋하게 급할 거 없어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뒷차 신경 쓰지 말고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예, 직진입니다. 더 줄이는 게 알 것 같은데 길이 점점 짧아지는데 오! 아 잘했어. 아우 잘했어. 아, 저걸 켜야 되지 그제? 네. 너무 들어가려고 생각만 해서 그래. 네. 그게 좀 안타깝다. 다음에는 들어가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 깜빡이부터 먼저. 어쩐지 뭔가 느낌이 쎄했는데 드디어 후회해봤자. 그렇지. 그렇죠.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실수가 왜 나왔냐면 네. 제가 방금 우측으로 3차로 가서 2차로 진로 변경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진로 변경이 이게 더 급한 거예요, 마음속에. 맞아요. 항상 내가 옮겨야 된다 생각하면 깜빡이부터 켜고 네. 켜고 그리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아까 속도를 좀 냈단 말이에요. 네. 왜 속도를 줄이는 게 더 낫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네. 내가 앞에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3차로 있어요. 네. 여기서 내가 속도를 내버리면 네. 여기가 신호가 걸려서 차들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내면은 같이 차들이 내잖아요. 똑같은 네. 일반 차들도 같이 내면 도로는 점점 짧아져. 난 들어갈 공간이 점점 짧아져. 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실격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나 천천히 가면 일반 차들은 빠르니까 네. 다 초래 가겠죠. 아... 그래서 다 보내고 아까처럼 천천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왜? 차가 뒤에서 보면 계속 오지 않아요, 저렇게. 네. 그죠? 안 오잖아. 네. 천천히 가면, 니들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하고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뭘 생각하냐면 깜빡이 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먼저 옮기고, 깜빡이 키고, 그죠? 가다가 왼쪽 보고,
도로 저 멀리 봤더니 짤래? 네. 그러면 내가 속도 내면 안 되겠네? 그럼 천천히 가야지. 니들 먼저 가. 막 이제 보고 없으면 없으면 되겠죠. 네. 이런 마음으로 가. 여유있게. 속도를 내버리면 네. 못 들어와 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속도를 내면서 들어오는데 초보분들은 못 들어온다. 네. 아직까지 합격 점수예요.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만 마무리 잘 해볼게요. 그래서 진로 변경할 때는 옮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가 깜빡이 네. 예, 키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깜빡이 키고 계속 가도 돼요. 어차피 진로 변경 시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방향제대로 키고 계속 간다 해서 감점 항목 없어요. 계속 2차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여기서 또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앞으로 가. 네, 가도 되죠.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가면 안 돼.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실격이야 이거. 그러네요. 실격이야. 왜 갔어? 그러니까 앞차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핑크 색선 집중하느라.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 아, 죄송한 건 없는데 실격이야. 이거 들려줘야지. 아. 응? 실격이야. 실격이야. 아, 신호위반을 안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쉬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